선생님. 질문하세요. 자, 우리 로이님, 우리 질문 안 했던 것들을 한번 해보세요. 질문했던 걸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광범위하게 30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좀 다양하게. 왜냐면 어디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다 알아. 그건 어디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은 내가 보기에는 초보자들도, 시현 씨도 내가 보기엔 알걸? 어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 좀 약간 좀 광범위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자, 렛츠고. 시현 씨. 걸렸다. 시현이. 숨어 있었는데. 잘 지냈어요? 뭐? 오늘 뭐 하고 지냈어요? 오늘 뭐 하고 지냈어요? 아니, 로이님, 네. 우리 뭐 하고 지냈어요? 지금 답문이 없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로이님 지금 숙제를 안 해가지고선 그거를 지금 다른 거요? 질문을, 우리 지금 질문 30 답한지 혹시 보셨어요? 저요? 홈워크, 내가 홈워크 보내드린 거 보셨어요? 네네. 그거 안에서, 정답이 쌈. 거기서. 시유님, 한국에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요? 한국에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요? 모른대요. 아니요, 패스, 패스. 저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요? 네, 손. 아니, 모르니까. 자, 로이님, 모르니까. 모르니까. 네, 손. 아니, 내가 그랬잖아. 모르는 사람 패스하라고. 자, 또 다른 분. 자, 야, 시현 씨. 시현 씨. 시현 씨. 네, 선생님. 오케이. If you don't know, don't worry. It's okay. 오케이? 또 해주세요. 안 불리는 사람 누구예요? 지금 가오뚱도 안, 아, 가오땀도 안 불렀고 마리사도 안 불렀고. 마리사님? 네. 마리사님? 남자? 마리사. 마리사님? 마리사 대답 없어요? 대답을 안 하네. 저기 어린 왕자도 있네. 저기 어린 왕자도 있잖아, 어린 왕자. 자, 마조리님도 안 했어. 마조리님. 자, 볼 거. 마사님? 네? 안녕하세요. 당신은 하루에 밥을 몇끼 먹나요? 밤을 밥을 참? 참? 당신은 하루에 밥을 몇끼 먹나요? 참 밥을 먹나요? 어? 참 삼, 세. 참새? 세, 세기 먹어요? 너, 마조리님, 세기 말해야 돼요. 마조리님, 네? 자, 우리 로이님이 질문이 하루에 밥을 몇끼 먹나요? 몇끼 먹나요? 몇끼 먹나요? 그러면은 우리 마조리님이 저, 그러면은 마조리님은 두끼 아니면 한끼 아니면 세 끼를 얘기해야지. 아, 저는 세 끼를, 두 끼, 아니, 두 끼를 먹어요. 다시 한 번, 예. 얘기해 보세요. 나는 하루에 세 끼를 먹는다. 아침, 점심, 저녁. 노노노노노노. 아, 오케이. 나는 세 끼를 먹는다, 캔난. 먹는다, 이스더 반말, 오케이? 아, 나는 세 끼를 먹어요.
아침, 점심, 저녁,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또 로이님, 렛츠고. 알겠어요. 네. 우린 왕자님, 선생님 해도 돼요? 예. 그래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로이님. 네. 선생님 좋아하는 드라마 배우 이름이 어떻게 됐나요? 드라마 배우 중에는 아주 오래전 배우 좋아해요. 저는 예전 배우 최재성이라는 배우가 있었어요. 네. 예. 그 배우를 좋아해요. 요즘은 공유도 좋아하고요. 네. 공유 아시죠? 그분들이 잘 몰라요. 미안해요. 그리고 또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그 배우도 좋아해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계속 할 거예요? 지금 네 명인가요? 아, 다섯 명이나 네 명이나. 자, 우리 저기 우리 가우 땀님한테 한 번만 들어가 봐요. 가우성. 네. 가우땀님. 네. 아, 당신이 이성 친구를 만날 때 어떤 사람 봐요? 잘못 들었어요. 다시 말해 주십시오. 네. 당신이 이성 친구를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봐요?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문 할게요. 아, 당신은 화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당신은 화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홀드온, 홀드온. 에브리원 홀드온. 오케이.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자 로이님 잠깐 마이크 좀 꺼주시고. 자, 지금 봐봐요. 이걸 보시면 알아. 자, 그래서 책을 복습이 중요한 거고 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봐봐요. 지금 숙제들 다 하신 분하고 하신 분들은 문제를 보고하든 뭘 하든 지금 자 듣고 알아듣고 말을 하길 하려고 하잖아, 그죠? 근데 지금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미리 아니까 그걸 준비를 안 하더라도 얘기하면은 아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30개에서 30개를 준비가 돼 있으면 거기서 외워가지고 계속 그 외운 범위 내에서 자꾸 트레이닝을 해줘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숙제가 중요한 거, 홈워크가 중요한 거고 외워가지고 자꾸 반복해서 여기가 써먹는 그 장소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줌 클래스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계속 반복되게 듣고 써먹고 듣고 써먹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만든 건데. 자, 우리 리리님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Teacher said if you have done the study questions and if you have already prepared study answer, it will be easier for you to do the actual conversation. The Zoom meeting is a place where we use the knowledge we have learned in other places. So you have to do the homework so that you can easily talk here. 자, 잘했어요. 자, 제사. 네, 선생님. Let's go. 뇌츠님. 네. 지금 현재 무인도에 한양마 데리고 가야
어머니 데리고 갈 거예요. 왜? 잠깐만. 왜 어머니, 왜 어머니 모시고 가요? 어머니 같이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아, 어머니를 많이 사랑하니까. 네. 와우, 굿. 어, 저기 효녀네. 오케이, 나이스. 또 제사님. 렛츠고. 다시 태어난다면 남자, 여자 어느 성별? 누구 질문? 아, 또 그레첸이요. 아, 또 그레첸? 오, 씨, 그렇지. 동생을 뻔하나 보네. 오케이. 같이 태어난다면 남자, 여자 어느 성별고 태어났으면 주겠습니까? 아, 어떤 무슨 말 알아요? 아니 질문을 똑바로 해야지. 몰라. 아니 짧게 얘기하고 그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네가 알아서 들으라는 얘기야? 나 진짜. 자. 다시 할게요. 자. 다시 태어난다면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남자로 태어나시겠습니까? 여자로 태어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 질문이에요. 얘기해요. 다시 태어난다면 남자로 여자로 어느 성별도 태어났으면 좋겠습니까? 다시 태어나면 저는 여자가 되고 싶지만 아름다운 남자 되고 싶어요. 아름남자 남자면은 뭐 내가 보기엔 BTS겠지 뭐. 자, 또. 자, 제사, 또 다른 분. 이삭님. 네, 제사님. 가보고 싶은 여행지 있어요? 가보고 싶은 여행 곳이 있어요. 여기에 제일 깊은 산, 기나발루산 가보고 싶어요. 이 깊은 세천 좀 깊어요. 아, 깊은, 홀더. 깊은 산? 이상님, 깊은 산? 하이, 터. 아, 그니까, 높은 산이지. No. 예, 네. 높은 산. 높은 산. 네, 높은 산. 오케이. 네. 깊으다라고 할 때는, 바닷속 깊으다. 오케이? 높은 산. 오케이. 아니, 그 말레이시아에 높은 산이 있나 근데? 있어요. 여기 가까운 여기 말레이시아에서 제일 깊은 높은 산 있어요. 오케이. 또 제사님. 이와이님. 본인 자랑을 해보세요. 본인 자랑을 해보세요. 한국 음식 먹어본 적이 있나요? 한국 음식 먹어봤어요. 된장찌개를 너무 좋아해요.
내 한국 음식, 내 한국 음식 먹어봤어요. 된장찌개를 좋아합니다. 된장찌개를 좋아해요. 내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된장찌개를 좋아합니다. 오케이. 재산이 또 두 명 더. 벨지님. 네. 당신이 이성 친구를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봐요? 돈 많고, 돈 없고, 다시. 당신이 이성 친구를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봐요? 돈도 없고, 잘생기도 조금 마음씨가 좋은 사람. 볼게요. 아니 잠깐만, 돈 없고. 네. 그 다음에 잠깐만, 돈 없고 뭐라고요? 돈 없고 잘생긴 조금 잘생긴 사람. 네. 돈 없고 조금 잘생긴 사람이면은 그 다음에 마음씨 좋고. 네? 그 다음에 마음씨 좋고. 마음씨. 마음씨. 착한 사람. 마음이 좋은 사람. 마음 착한 사람. 착한 남자. 착한 남자. 펠리 선생님. 예. 여기 질문이 예.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생각해도 그거예요. 지금 질문이 친구를 만나면 어떤 부분을 보나요가 맞지요? 그러니까 지금 자 그 이성이라고 써놨는데 자 그 다시 질문 정정할게요. 남자친구 예를 들어가지고. 재산님이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벨지나 뭐 리리님이나 여자분이잖아. 그러면 자 남자친구를 만날 때 어느 부분을 보고 만나나요?라고 하는 게 맞아요. 어떤 부분? 다시 한번 리리님, 자 리리님 봐봐요. 질문을 다시 정정할게요. 자, 여자들은 남자친구를 만나는 게 맞는 거고, 남자들은 여자친구를 만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러면은, 남자친구를 만날 때, 어떤 부분을 보고 만나나요?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The question is changed to, like, if you are asking to a girl, you have to ask, like, 남자친구 만날 때, 어떤 부분을 보고 만나요? 그렇게 그리고 아니 and if you are asking to a guy, you have to change into 여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날 때 어떤 부분을 보고 만나요? Like that. Okay, okay, good, good job. 재사님 다시 한 번만 해보세요. 릴리님. 네. Can you just type inside the chat? Because I think there's a lot of us who don't catch up. Yeah. I will send in Kakao Talk group chat because yeah. I can't type in Korean on my computer. Okay, sure. 조사님 다시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질문 해보세요. 저기 지금 벨지님한테. 멜지님, 남자친구 만나면 만날 때 남자친구 만날 때 어떤 부분을 맞아요? 어떤 부분을 보고 만나요? 라고 해야죠. 남자친구 만날 때 어떤 부분을 뭐고 만나요? 저는 돈도 없고 잘생기도 많고 마음씨가 좋은 사람 볼게요. 와우, 씨, 벨지님 리치거리네. 돈 많은가 보네. 아니요,
돈은 없지만 이겠지요? 돈은 없지만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 좋습니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아, 그 말인데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보면 그러니까 보니까 돈하고 얼굴도 안 본대잖아. 돈하고 얼굴하고 안 보고 마음씨만 본다는 거거든. 그러면 잠깐만 돈하고 얼굴을 안 봐요라고 맞겠지. 돈하고 예? 맞아요. 그죠? 돈하고 얼굴은 안 봐요. 돈하고 얼굴은 안 봐요. 저는 남자의 마음씨만 봐요. 이게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와우. 대단해. 선생님. 예? 한 번만 주세요. 뭘 줘요? 돈하고 얼굴 안 봐요. 아니면? 오케이. 돈하고 얼굴은 안 봐요. 남자의 마음씨를 봅니다. 남자의 마음씨. 착한 사람. 마음. 오케이. 예. 저는 착한 사람이 영어로 아마 kind일 거야. I only want kind guy. Kind hearted guy. 오케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재산이 한 번만 더 해야 돼. 네. 지린님. 당신이 하나 가면 어떻게 하나요? 당신이 하나 가면 어떻게 하나요? No. Hold on. 지금 제사님, 제가 이 지금 너무 예리한데 우리 제사님이 이 숙제를 맨 마지막에 한 번 두 번 막 급하게 보내는 거 보니까 자, 우리 리리님 얘기해 주세요. 우리 제사님 지금 이 숙제를 정말 몇 번 보고 읽고 이 숙제를 한 건지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You have to read and practice the questions and answers repeatedly so that it will be more convenient for you to speak naturally. 네, 알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질문에서 보면은 딱 그게 답이 나와요. 완전히 틀려, 지금 질문 자체가. 자, 보세요. 자, 지리님은 화날 때 어떤 행동을 합니까? 라고 하는 게 맞아요. 화날 때 어떤 행동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잠깐만, 내가 문제를 잠깐 볼게요. 홀던. 홀더 잠깐만요. 24번인가요? 오케이. 당신은 화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이거랑 당신이 화날 때는 어떤 행동을 하나요?랑도 또 세밍이요.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화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이거랑 당신이 화가 나면 어떤 행동을 하나요? 라고 세밍이에요. 오케이? 두 개 같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뜻. 자, 우리 제사님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당신은 화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맞아요. 조용히 하고 매운 음식을 먹어요. 아니. 그래서 눈물을 나와서요. 매운 음식을 먹어요. 아, 땀하고 눈물하고 막. 와우, 대단해. 좀 멋져. 자, 잘했어요, 제사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삭.
네, 선생님. 우리 이사기가 여기 이 반에서 내가 보기에는 제일 잘생긴 것 같아. BTS처럼. 아닌가? 아니, BTS. 아, BTS 욕하나? 그러면? 자, 해보세요. 아니, 우리 니엠스한테도 좀 해봐요. 왜 니엠스한테 관심이 없어? 아, 니엠스 한 번도 지금 저 질문 안 받은 것 같은데. 자, 이사님. 네. 질문해요, 빨리. 잠깐만요. 리엠스니한테요? 아니, 리엠스부터 먼저 한번 들어가세요. 아, 리엠스님. 네. 만약 부자라면 해보고 싶은 거 뭐예요? 제 목소리 들려요? 아, 이게 잠깐만, 지금 노이즈가 너무 심한데, 잠깐만, 홀던. 니엠스. 네, 선생님. 지금 이 노이즈가 굉장히 심해. 오케이. 홀던. 오케이. 니엠스 오늘 패스. 오케이. 자, 이상님 다른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다른 사람이요? 예. 이와이님 있어요? 누구요? 네. 아, 이완이. 아. 이와이님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면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네. 선생님, 다섯 명. 리스지님 있어요? 리스지님? 누구요? 리스지님 있어요? 리스지님. 누굴 말하는 거지? 저도 몰라요. 아니 본인이 모르면 어떻게 알아? 잠깐만, 누구 찾아요? 그 이름, 영어 이름. 미스 제이. 아, 영어 이름 패스. 이프리님 있어요? 없어. 뭐야? 있는데 없대. 아, 패스 넘어가라는. 이브리님, 당신의 가족은 몇 명일까요? 한국어 잘 못해요. I don't understand. 오케이. 내가 보기에는 저기 뭐야, 비기너야. 오케이. 아, 근데 그거 하나는 알아듣네. 야, 재치 있네. 있어요, 없어요. 딱, 근데 마이크 딱 키더니 없어요 하고 도망가 버리는데? 자, 다른 분, 마추리님? 네. 마추리님이 가족 몇 명인가요? 다시? 마추리님이 가족 몇 명 있나요? 아, 여섯 명이세요. 네, 아니, 저기 마조리님, 여섯 명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왕이면 좀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 마조리님 가족 몇 명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엄마, 아빠, 뭐, 형, 누나, 동생, 이런 식으로. 아, 네. 근데 마조리님, 지금 몰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사님이 지금 질문을 던졌잖아.
그러면 만약에 안 들렸어. 그러면은 안 들, 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맞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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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반말이잖아. 반말. 그거 반말 하지 말고 아,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라고 해야 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케이, 나이스. 굿잡. 끝났어요? 아니 해보세요. 다시 빨리 그 아까 지금 답변 안 해줬잖아. 아, 네. 아, 가족 몇 명 있나요? 네네, 가족은 여섯 명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네, 6명. 우리 어머님, 우리 어머님, 아버지, 누나, 동생, 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그리고 디디님, 디디 방장님. 리디님의 취미가 무엇입니까? 저의 취미는 노래 듣는 거예요. 왜 듣는? 어느 노래? 아, 케이팝이 아주 좋아합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봐봐. 지금 미상님이 잘한 게 뭐가 있냐면 저게 재치거든. 자, 우리 리리님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 안 하려고 자, 리리님 음악을 뭐 어떤 거 좋아하세요? 라고 했을 때 저 케이팝 좋아합니다 라고 하고 딴 사람들은 그냥 피니시야. 왜 더 질문하기 힘들거든. 근데 이상님은 어떤 노래요? 바로 딱 던져버리잖아. 어떤 노래 좋아해요? 라고 하는데 하잖아. 이게 한마디지만은 굉장히 커요. 그 이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잘했어요. 또 계속 가세요. 그래서 질문 계속 해야 돼요? 질문 몇 개 했어요? 몇 명한테 했어요? 다른 사람 시원님. 아, 시원님 지금 숨어 있다니까. 자, 시원님 패스. 나나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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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나나김님 노래 능력 어떤가요? 네. 다시 한 김이, 노래 할 수 있어요? 노래. 네, 노래 할 줄 알아요? 조금요. 밖에 없어요? 아니, 저거 지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 중에서 카메라를 끄지 마시라니까 왜 자꾸 카메라를 끄시지?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죄송해요. 아니, 카메라 안 켜실 거면은 지금 다음 주부터는 그냥 유튜브로 계속 방송을 할까요? 제가? 그러면 카메라 안 켜고서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다. 다음 주부터는 유튜브로 갈까요? 그냥 이거 줌으로 하지 말고? 줌으로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한 명만 보이고 한 명은 안 보이고 답답하지 않나? 자, 제가 여기에서 봐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사람이 내가 가리고서 얘기를 하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제스처를 하고 모르면은 바디랭귀지까지 랭귀지까지 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방송 시간에 아니면 아싸리 제사님처럼 저렇게 켜놓고 나가.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안 부르잖아요. 제사님이 없으니까. 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자꾸 계속 부르게 되잖아요. 지금 자꾸 계속 그냥 자 나나기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나나기님 다 마찬가지야. 다 지금 리아무리님도 저번에 그것 때문에 저한테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자, 이화희님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캠을 안 키시려고 하신다고 하시면 그냥 여기에서 들어오지 마시고 다른 데서 공부를 하셔요.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들? 네. 네, 선생님. 제발 부탁이에요, 부탁이에요, 좀 제발. 제가 키라고 하는 거는 이유가 있어서 키는 거죠, 제가 다. 여러분들의 표정 하나를 보고 저 사람이 자신감이 있는지 없는지. 네, 알았어요. 자. 자, 한 번만 더 해요, 이상님. 허니퀸님, 허니퀸님. 네. 허니퀸님, 한국 음식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 무슨 음식이에요? 한국 음식 중에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잡채, 물고기, 오. 순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에요. 어. 야, 허니기님 지금 한국말 잘해. 왜냐면 한국에 계시거든, 저분. 잘했어요? 굿잡. 자, 오케이. 자, 이사님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지리님. 네. 시작할게요. 그레체님. 네. 네. 아, 떡볶이 말고, 떡볶이 말고도, 무슨,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뭐예요?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김밥, 김치, 그리고 짜장면 좋아해요. 네, 나도 좋아. 나도 좋아해요. 그 짜장면이. 짜장면. 다음에 네, 사이라님. 네, 이리님. 네, 안녕하세요.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배우 이름이 뭐예요? 아, 한국 드라마는 지창욱 씨가 드라마 너무 좋아해요. 누구요? 지창욱 씨가. 지창욱 씨. 지창욱 씨 알아요? 지창욱? 지창욱. 지창욱, my favorite.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선님.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에 오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저는 한국에 가고 싶은 이유는 먼저 남자친구와 여행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벨지님. 네. 네, 벨지님도 한국 드라마 배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네, 그리고 있으면 누구예요? 공유 씨 알아요? 소개비 공식. 네. 좀 공유. 근데 왜 공식만 좋아해요? 그냥 공유만. 공유만. 그냥 공유.
그냥 공유 저기 혹시 네. 공유 저기 알아요 혹시 그 그 영화인데 영화인데 그 무슨 영화지 그 그 그 좀비 영화 부산행 네 부산행 보신 분 봤어요. 그러니까 부산행을 보시면은 아마 공유를 알 거지 거기서 제일 잘 생겼는데 맞아요. 그죠? 네, 그 생각해요. 오케이. 또 그리고 누구지 람님 람님 누구요? 람 람님 삼? 삼 삼이 어딨어? 네 람씨 네 아 람씨 아 한국에 잠시만요. 죄송해요. 자, 이거. 아, 한국에 오고 싶은 이유는, 남씨도, 나도 궁금해요. 있어요? 다시 할게. 한국에 오고 싶은 이유는 있어요? 네, 저는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유는 뭐예요? 왜 가고 싶어요? 저는 한국에 가고 한국 그 회사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공부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가고 공부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답변을, 홀던, 답변을, 한국에 가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지금 다른 분도 그냥, 네. 아, 다른 분도 지금 이 얘기들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아마 영어를 아시니까 알 거야. 이미지 트레이닝이란 뭐냐면 이분이 얘기를 할 때 내가 가만히 들으면서 그거를 자꾸 내가 듣고서 내가 다른 질문이 들어올 때 그걸 똑같이 내가 받아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전부 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리리님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만약에 라라님한테 틀린 부분을 얘기를 해줄 때 다른 분들은 그냥 흘려 듣지 말고 그거를 내 귀로 듣고 다음에 그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 나왔을 때 바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리리님 얘기 좀 해주세요. 부탁 좀 할게요. 네. If someone else is wrong and teacher correct their answer, you have to keep the answer in your mind, even if the question is not asked to you, so that you can use it when the same question is asked to you. You have to remember the correct answer. So, Lam, don't forget, okay? 네, 선생님. 오케이. 나는 한국 가서 일도 하고, 한국어 공부를 하고 싶어요. 라고, 오케이. 자, 지린, 다 끝났나요? 한 명 더? 아니면, 오케이. 네, 네. 한국에. No. 자, 지린님, 지금도 마찬가지야. 제가 물어봤잖아요. 다 끝났나요? 라고 물어봤죠. 질문을, 그죠? 다 끝났나요? 라고 질문을 물어보면은, 지리님이, 아니요, 한 명 더 남았어요. 라고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지리님.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내가 물어봤잖아요. 저기 지리님한테. 자, 질문 다 끝났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아니요 한 명 더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명 더 남았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한 명 더 남았어요. 오케이 나이스 굿. 네. 람씨 감사합니다. 와우. 아, 마지막. 매너 좋아 씨. 네. 마지막 그 사람. 피리 씨. 네. 안녕 막내. 아, 막내. 괜찮대. 좀 이렇게
잠잘 때 버릇은 무엇을 버릇은 노노노노 잠잘 때 리리님 잠잘 때 혹은 리리님 지리님이 리리님 막내잖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도 돼. 반말이니까 동생이잖아.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리리야 너 잠잘 때 버릇이 뭐야? 너 잠잘 때 버릇이 뭐야? 라고 얘기를 해야 돼. 만약에 높은 사람 올드가이 올드맨 뭐 할 때는 당신은 잠잘 때 버릇이 뭐예요? 라고 하지만 지금 리리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잖아. 그러면 리리야 잠잘 때 잠버릇이 뭐야? 잠버릇 오케이? 잠버릇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스크 다시 해요. 네 리리야 잠잘 때 버릇은 뭐야? 저는 잘 때 자꾸 옹알이를 해요. 옹알이 어머 이거 말하는 것 같은데? 잠잘 때 어머 이거 하는 것 같은데? 아 옹알이가 내가 보기에는 그 옹알이가 그 잠잘 때 꿈에서 떡볶이 먹는 거 아니야 이거? 나이. 선생님 왜 자꾸 떡볶이 얘기가 나와요? 저한테 왜 그래요? 자 오케이 잘했어요. 나 도망갈 거. 자 갑니다. 그린체. 네 선생님. Let's go. 한국에 어디를 방문해 보고 싶은가요? 한국에 어디를 방문해 보고 싶은가요? 안 돼. 지금 노이즈가 너무 많아. 자, 홀단. 다른 분. 아, 그래. 로이님. 잠깐만. 그린체님. 네. 거기 집 아니에요? 집? 거기 집에, where are you now? 아, 집 있어요. 근데 지금 그 그린체님도 그 바람소리 같은 게 노이즈가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러지? 마이크에서 그런 건가? 선풍기 소리 같아요. 선풍기. 선풍기 켜놨어요? Your fan. 아 더운가 보네. 맞죠? 와우 예리하다. 와 씨 어리 왕자 씨. 와. 자. 바로 조용해지네. 나이스. 다음부터 선풍기 키지 마. 나도 더워 지금. 자, 렛츠 고. 로이 님. 네. 하루에 당신의 하루에 밥을 몇 개 먹나요? 하루에 밥을 세 끼 먹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봐봐. 좀 배치 있게 해줘. 세 끼 먹으면은, 아니, 로이님이라도 그러면은, 아, 세 끼 먹어요. 아침, 점심, 저녁. 좀 부드럽게 가야지. 자, 몇 초 했어? 자, 당신은 하루에 밥 몇 끼 먹어요. 그 다음에, 로이, 세 끼 먹어요. 피니쉬. 아, 나 진짜. 자, 오케이. 넥스트.
네, 주님. 네. 한국에 오고 싶은 이유는 있어요? 오고 싶은 게 아니지. 자, 뭐라 그랬어요? 기린채님. 우리 그린채님 거기 필리핀이잖아. 그러면 한국에 가고 싶은, 가고 싶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다시. 매주님. 네. 한국에 가고 싶은 이유는 있어요? 네, 있습니다. 한국에서 학생이 되고 싶어요. 아, 알겠습니다. 자자자 우리 벨지님 잠깐만 한국의 학생이 되고 싶어요 라고 그런 것보다 한국의 학생이 나는 아, 한국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싶어요 라는 게 맞을 거야 아마 한국에 아니고. 아, 한국의 학교를 다니고 싶어요 학교를 다니고 싶어요 네. 네. 무슨 말씀이 아시죠? 오케이 네. 여사님. 네. 당신의 키는 몇인가요? 네. 당신의 키는 몇인가요? 저는 저는 160 165 100, 신체예요. 오, 165,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릴리님. 네. 당신은 너를 쓰려고는 어떤인가요? 네. 어떤가요? 당신은 네. 노래 실력은 어떤가요? 네. 저는 노래를 조금밖에 못해요. 오케이, 홀던. 당신의 노래 실력은 노래 실력이 어떤가요? 당신의 노래 실력이 어떤가요? 당신의 노래 실력이 어떤가요? 오케이 홀던 그 다음에 친구한테 할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리리가 막내니까 내가 리리한테 할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야 리리야 너 노래 잘해? 노래 잘하니? 라고 친구한테 할 때는 노래 잘해? 노래 잘하니? 요렇게 오케이? 다음에 질문할 때는 그렇게 하세요 자, 오케이? 잘했어요 그린첸 네 감사합니다 자 나나김 네, 선생님. 오케이, 렛츠고. 네. 대한 날이? 누구야? 리하모리? 리하모리. 네. 한국에 오시면 좋게 있나요? No. 자, 나나김. 지금 계속 반복돼서 얘기하는데, 우리 나나김이 지금 그 한국이 아니죠? 나나김이 지금, 우리 나나김, 나나김, where are you now? 집에서, 선생님. 아니, you country. 필리핀. 자. 아니, 오케이. 그러면, 필리핀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질문하냐면, 간적이라고 해야 돼. 온적이라고 하면 안 돼. 온적은 뭐냐면, 오다. 오다. 자, 우리 리리님. 네. 헬프미.
Your noun in Philippines, right? So if you want to ask her, you have to, in English, it will be like, have you ever been to Korea? So the verb have to, you have to use 가. 오신가 아니고, 오는 come. If you use 한국에 오신 적이 있나요? If you use that sentence, the meaning is like have you been to Korea? It means like you use that sentence when you are currently living in Korea, but now you are not in Korea. You are in Philippines, so you have to use like 한국에 간 적이 있나요? 간 적이. 네. 나나기. 네. 이해가 돼요? 네. 아, 이해가. 오케이. 자꾸, 그러니까 듣고서 자꾸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계속 지적을 받으니까, 다른 분한테도 마찬가지니까, 다른 분이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다시 똑같은 질문 한번 해보세요. 아니요. 한국에 간주. 아, no. Hold on. 나나김, 다시 질문을 해보세요. 다시 똑같은 질문. Same meaning, question. Change. I will just change my question. 남자친구 있어요? Same question. 아니요, 남자친구 없었어. 남자친구 없어. 남자친구 없어요? 없어요. 항상 없어요. 오케이. 잠깐만. 나나기 오케이. How old are you? 23. 오케이. 아, 23살. 리아무리 how old are you? 몇 살? 31. 아, 31하면은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남자친구 없어라고 해도 되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반말 친해지거나 반말할 때는 이제 younger brother, younger sister에서 남자친구 없어. 오케이, good. 근데 if please the you talk to smile. 남자친구 없어. You're fighting. 남자친구 없어. Cannot. Okay? 남자친구 없어. Okay, smile. Okay. 남자친구 없어요. Okay, 나나김, you three people see you again. I'll ask again, something. 세 명, after 세 명, people. Different person, I will ask different person. 응? You have to ask to three more people. Three more. Niamh's, only. Niamh's, 안 돼. 꺼! 아 잠깐만 나나 네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왔어요. 말레이시아 사람이에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 Two more. 리리님. 나이는 몇 살이 있나요? 나이는 나이는 몇 살인가요? 인가요. 오케이. 네, 저는 21살입니다. 21, yes. I don't speak Englis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리님. One more. One more. 사이라 언니. 사이라 안 돼. 사이 아 오케이. 사이라 오케이. 사이라 돼. 오케이. 네. 한국 음식 먹고 본 자네 있나요? Hold on, hold on, hold on. 한국 음식 먹어 본 적 있나요? 한국 음식 한국 음식 먹어 본 전 있나요? 아, no, no, no. 아, slowly, okay. 한국 음식, 한국 음식 먹어본 적이 있나요? 한국 음식 먹어본 적 있나요? Okay, good job. 네, 아, 삼겹살, 튀김, 그리고 김치 너무 맛있어요. 나도요. 삼겹살하고 김치. 네. 자, 우리 나나김님도 네. 마찬가지고, 자, 보세요. 친구한테 얘기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벨지한테 할게요. 벨지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야, 벨지야, 우리 친구라고 생각하고, 야, 벨지야, 한국 음식 먹어본 적 있어?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야, 친구나 동생한테 얘기할 때는. 자, 벨지야, 너 한국 음식 먹어본 적이 있어? 요런 식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 Everyone. If younger brother is, younger doctor and, talk to friend, girlfriend, boyfriend, 벨지야, 한국 음식 먹어본 적 있어? 요런 식으로. Okay? Don't forget. Okay? 잘했어요, 나나김님.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사이라. 네, 선생님. Let's go. 이삭님. 네, 사이라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이라님. 우리 가족은 몇 명인가요? 가족은 다섯 명 있어요. 아버지 한 명 하고 어머니 한 명 하고 저는 남동생 한 명 하고 여동생 한 명 있어요. 그래서 다섯 명. 아. 오케이, 홀던. 오케이, 홀던. 이상님. 자, 이 답변을 할 때, 아버지 한 명, 어머니 한 명을 붙일 필요 없어요. 왜냐면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한 명씩이잖아. 아, 두 명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답변을 뭐라고 해야 하냐면,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해야 돼. 아버지 한 명, 어머니 두 명,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아버지 한 명, 어머니 한 명, 이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 나. Finish. Okay? 다시. One more.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여동생 한 명, 남동생 한 명 있어요. 어, 나이스. 굿 잡. 하니키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이 노래 실력은 어떤가요? 저는 종류밖에 몰라요. 뭐야? 뭐야? 아이야. 누가 아이야? 아기랑 같이 있었어. 미안해요. 아, 아이랑. 예아, 조용히 해라. 네, 감사합니다, 하니키님. 아, 다음에. 리리님.
아, 우리 리리님 만날 때 어떻게 안나요? 아, 다시 한 번만 물어보세요. 아, 네. 아, 우리 리리님 만날 때 어떻게 안나요? 아니 아니 그 나 홀더 자 우리 아까 전에 질문했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또 지금 답변하는데 우리 리리님 화가 날 때는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리리님 아니면은 반말해 그냥 리리야 화가 날 때 뭐해? 아니 뭐 어떻게 해? 아니 왜 우리가 맨날 존댓말만 할 수는 없잖아. 반말도 이제는 아 그 대신 아까 그 리아무리처럼 화나면서 얘기하지 말고 리리야 위리리야 아, 리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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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야 화날 때는 어떻게 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 리리야 화날 때 어떻게 하나요? 저는 화나면 울어요. 네, 감사합니다, 유인님. 아, 다음, 아, 미하모리님. 네. 아, 당신의, 아, 팔 사이즈는 몇인가요? 다시? 아, 팔 사이즈? 아, 네, 발사이즈 이 빅사십. 노노노 발사이즈 걔나 발사이즈 발사이즈. 발사이즈. 노노노노 발사이즈. 발사이즈. 아노 발사이즈 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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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one more again. 발사이즈. 발사이즈. 발사이즈 오케이? 발사이즈 240. 응. 네,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 사람 아 아 지린스님. 네, 자이라님. 네. 아 우리 지린 스님, 아 트레미는 뭐인가요? 아, 네, 트레미, 네, 트레미, 네, 트레미가 저는 비디오 게임 하고 왜요? 비디오 게임 하고 독서예요. 네, 트레미는. 아 그리고 한국 드라마 보는 거. 그것도 좋아요. 오. 아, 저도요.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잘했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잘했어요. 자, 니엠스님은 지금 로이즈 문제로 토스 패스하고, 그 다음에 리아무리님. 네, 선생님. Let's go. I ask? Okay. Ask who? I don't know. 왜 나한테 물어봐 그거를? Okay. 지린님, 지린씨, 지린씨. 네, 네. 남자친구 있어? 아 저는 남자친구 없어요. 없지만 남편이 있어요. 와우 퍼펙트 나이스 오케이 샤사님 샤사씨 누구요? 샤사씨 샤사씨 샤사? 제사 제사 아 제사 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필리핀 사람이에요. 저는
네. 이삭님? 네. 한국 음식 좋아요? 한국 음식? 응. 어. 너무 좋아요. 야, 이사. 이사, 이상님, 잠깐만. 나 진짜, 아니, 둘이 오래된 사이인가 봐. 아, 리아물이 한국 음식 좋아? 이사, 한국 음식? 나 진짜, 아니, 둘이. 안 들려요. 아니, 둘이 한 10년 만난 것 같아. 아니, 초면이면은, 아니, 내가, 리아물이님은, 내가 보기엔 이상님이 어리니까, 오케이. 어, 우리 이사, 한국 음식 좋아? 라고 물어봤을 때, 이상님은, 이상님은 양가브라더잖아.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서 한국 음식이요? 라고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 음식? 와, 둘이 그냥 너무 친한 것 같아. 한국 음식이요? 라고 해야지. 뭐 존댓말 써야지. 밥만 쓰면 안 되지, 이사. Do you understand what I mean? Don't use 반말. 어? 반말 하지 마, 마세요. 어, 반말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리아모리님. 안 들려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 안 들린다고? 아, 안 들린다고. 아니, 안 들려도, 그러면 안 들려도, 그러면 다시 물어볼 때는, again, you, question 할 때는, 그러면, 한국 음식? 이러면 안 되죠. 한국 음식이어야죠. 한국 음식? 이러면은, 그, 반말이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무례했죠. 오케이, 오케이. 아우, 무례는 알아. 무례, 그, 무례하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자, 우리 리아무리님 다시 들어가세요. 저기, 우리 그 이상님한테 다시 질문하세요. 사이라님. 아, 네. 그래? 아니, 이상님한테 다시 들어가줘야지. 다시? 네, 질문 안, 저기. 이삭님, 음식, 한국 음식 좋아요? 네, 한국 음식 좋아요. 저는 부대찌개 너무 좋아요. 와우, 다. 특히 밥은 섞어 먹어요. 그리고 불고기는 상추 아니고 불고기 좀 하고 좀 김치 그리고 상추 안에 싸서 같이 먹어. 너무 좋아요. 오, 먹을 줄 아네. 그렇죠. 오케이. 그 원래 그 한국 음식에 바베큐라고 있거든. 바베큐? 바베큐 파티 그 아까 이상님이랑 똑같은 건데 아니 우리 근데 그 리아무리님은 아마 안 될 거야. 아마 종교 때문에 대신 그 바베큐 파티라고 해가지고 구워가지고 상추에다가 된장에다가 김치에다가 넣고 먹으면 네. 와우 씨 굿. 자, 리아무리님 다시. 네, 사이라님. 네, 리아무리님. 당신 좋아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다시 뭐라고요? 좋아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아, 좋아하다면. 야. 아, 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모로 하기 아니지? 아니 뭔 말인지 알려주셔야지 우리가 이거 그 답변을 알려주지 뭐라는 거예요? 아 사이렌트 우모 아 울어요? 아니요 No silent don't want to speak to anyone 아, 조용히 있어라고 조용히 있다고 조용히 있다고? 네네 아 그러면은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저는 화가 나면 조용히 있어요 라고 해야지. 저는 화가 나면 조용히 있어요. 조용히 있어요. 조용히. 조용히 있어요. 오케이?
자, 리앙우리. 네, 선생님. 원모. 오케이. 네, 리리 씨. 네. 비는 몇 인가요? 네, 비는. 비는. 키, 키. 키는 아네 키는 아 홀동 자 리아무리님 리리님 키가 몇인가요라고 해야지 질문을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만약에 틀리면 다시 바로 잡고 다시 해야 돼요 자 키는 몇인 리리님 키가 몇인가요 리리님 키는 몇인가요 리리님 키는 몇인가요 오케이 나이스 저는 157cm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굿잡 잘했어요, 리아무리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마조리. 네, 선생님. Let's go. 로잉님. 여기 있어요? 로이. 네, 선생님. Let's go. 네. 성희야. 시작할게요. 현재 가장 소중한 사람 한 명을 말한다면 보여주고 말한 것이 것일까? 것일까요? 네? 뭔 말이지? 다시 말해줘. 아, 네. 좀 천천히. 아, 네, 천천히요. 잠 잘 때 꿀은 무엇인가요? 내가 잠 잘 때 꿀은 왔다 갔다 많이 움직입니다. 움직이야. 왔다 갔다 뭐예요? 네. 알겠습니다. 봐봐, 지금 이런 거를, 지금 봐봐. 지금 로이님이 저기 바디랭귀지거든. 대화가 안 되면 바디랭귀지라도 해야지. 지금 봐봐, 제스처를 이렇게 움직인다잖아. 자면서. 자, 저 누구지? 자, 다시 또 들어가세요. 이삭님 네 너무 많이 먹어요 많이? 네? 당신은 하루에 밥을 몇 끼 먹나요? 아 하루에 세 끼 여러분 다들 처럼 세 끼 먹나요? 먹었어요 잠깐만 저는 세 끼 먹어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본 게 그거 같아. 여러분들처럼 세 끼 먹어요. 이 말인 것 같아. 그죠? 근데 중간에 보니까 그러니까 단어하고 막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내가 다시 정리 한번 할게요. 저는 세 끼를 먹어요. 여러분들처럼 저는 세 끼를 먹어요. 오케이?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새끼 먹어요. 야, 굿자! 그래요. 이삭! Don't forget, okay? Don't forget, 이삭, okay? Okay. 제일 재미있게는, 아, 네. 멜로디. 멜로디 있어요? 멜로디? 네? 멜로디 없어요. 멜로디? 리디 없어요? 누구야? 리디? 리디 있어요. 리디. 저요? 아, 네, 리디.
오고 싶은 이유는 있나요? 너 봐봐 봐봐 지금 또 틀렸잖아. 지금 이거 지금 몇 번 지적해 주는데. 자 홀던 다시 한번 아 이제 딴 사람 얘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I will change my question. No, 난 체인지 난 체인지 나 내. 한국에 오고 싶은 이유는 있나요? No, cannot. 네? Cannot. What? 왜요? 가고 싶은 이유. 오고 싶은 if you use 오고 싶은 it means that you are living in Korea but now you're not in Korea so you have to ask me like 한국에 가고 싶은 이유. 남자 친구 있어요? 아니 그 질문 또 왜 자꾸 빠져 딴 걸로 왜 빠져 어려운 거라도 자꾸 해야지 다시 해요 빨리. Please ask me again in that way. 한국에 가고 싶은 이유는? 한국에 가고 싶은 이유는? 오케이. 있나요? 있나요? 죄송해요. 네. 한국에 가고 싶은 이유는 저는 한국에 가서 유학 가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일도 하고 싶어요. 왜 그래요? 알겠어요. 왜 끝났어, 선생님? 자, 봐봐, 리니님. 네. 자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셔야 돼. 뭐냐면 내가 질문을 했는데 질문이 어려워가지고 딴 데로 딴 걸로 체인지하지 말고 돌리지 말고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여기서 배우러 왔으니까 계속 얘기해가지고 모르는 걸 얘기를 해야죠. 지금 봐봐 이상님 같이 단어하고 이런 것들 모르면 우리는 그걸 대충 알아가지고 이 얘기라고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바로 잡아주잖아. 그러면 그게 내 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다시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Even if you ask a question in a wrong way or even if you answer in a wrong way, you don't need to change the question because it's okay to make mistakes here. Teacher can correct it into the right way. So you don't need to change the question if you say it even in a wrong way. It's okay. 알겠어요. Okay. 자, okay. Last, Honey Queen. 네. 언니퀸님 그 아이 옆에 있어가지고 질문 가능해요? 네, 괜찮아요. 오케이. 로이씨? 로이님? 로이? 네. 네. 화날 때 어떤 행동을 하세요? 제 마음을 제어하려고 노력해요. 와우, 제 마음을 제어하려고 노력해요. 오케이, 와우, 좋았어요. 오케이, 나이스. 그 제어한다는 게 참 그게 어려운 말인데 사실 공부하기에는 제 마음을 제어하려고 노력해요. 오케이, 나이스, 굿잡. 오케이, 허니키님. 그치. 이삭 씨. 이삭? 네, 허니 씨. 수정한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뭐예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수정한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저는 안 이해됐어. 아니야,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라고 해야 돼.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오케이. 맞죠. 이리 와. What do you want to say to the person you treasure? 빨리. This is a deep question. (웃음) 아니 잠깐만 사랑한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라고
말할게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자 봐봐 허니킴. 허니킴 반칙이잖아. 저게 아니 우리 그 질문 30 문장에 있는 답을 해야지. 다 반칙을 보고 있는데 딴 거 질문하니까 당황스러운 거 아니에요. 저 있는 질문 30 문장에 있는 거. 아니 여기 있어요. 그 질문 선생님. 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지금 처음 봤는데 뭔 소리야. 17번. 에? 27. 아, 예? 사람 한 명, 소중한 사람 한 명을 말한다면. 그렇지. 현재 가장 소중한 사람을 한 명을 말한다면이잖아. 현재 가장. 그거랑은 틀리죠. 아까 말씀하신 거랑. 그러니까 이상님이 당황스러운 거죠. 자, 다시 한번 하세요, 질문.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예, 이상님한테 다시 해야죠. 이상님, 이상 씨. 다른 질문 할게요. 안 돼요. 안 돼. 똑같은 질문해. 안 돼요? 안 돼. 아, 그러면. 아까지 뭐지? 봐봐. 현재 가장 소중한 사람 한 명은 말한다면 곳이에요? 이 사람은 제 부모님이에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타임 때문에 제 아버지는 아직 일해서 제 아버지는 집에 가까운 병원에 일해요. 네, 아직 일해요. 그래서 제 가족은 돈 있어요. 네? 가족은 돈이 있어요? 아니요. 같이 없었다고. 아, 같이 없다고? 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가끔 제 아버지는 가끔 집에 또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들어가요. 오케이, 코로나 때문에 원래 어머니, 아버지하고, 지금 허니퀸님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얘기를 해달라니까 이상님이, 저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라고 했는데, 부모님들하고 있는데, 아버님은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서 일하시고, 맞죠, 이상님? 일하시고 바빠서 일하시고 네. 가끔 들어오세요 라고 맞죠? 맞아요. 정리되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음에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부모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부모님들이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코로나 때문에 아버님은 가끔 집에 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say again.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잊어버렸어요. 자, 봐봐. 내가 얘기하니까 쓰라니까. 써야지, 그러니까. 자, 다시 보세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아버님은 가끔 집에 들어오세요. 오케이, say again. 시작할게요. 네. 가장 소중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집에 가끔 들어오세요. 누가 가장 소중해? 맨 처음에 부모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들어가야지. 부모님이 소중합니다. 부모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부모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아버님은 가끔 집에 들어오세요.
음식을 채웠어요. 부모님 가장 소중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는 가끔 집에 들어오세요. 오케이. 자, 이거 잠깐만요. 자, 리리님, 내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상님이 말하는 스타일이 다 틀리지만, 아니, 맞는 것도 있어요. 다 틀리지만 지금 이렇게 해야 돼요, 말을. 그래야지 우리가 선생님들이 수정을 해주고 지금 이상님이 아무것도 몰라도. 배우는 스타일은 마음에 들어. 왜냐면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막 끄집어내. 단어를 막 끄집어내. 꺼내가지고서 그 다음에 모르니까 선생이 우리가 지적을 해주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말을 안 하고 이제 저러다가 이제 우리가 말을 딱 터져버리면 무서운 거예요. 다들 한번 얘기 좀 해줘보세요. Teacher said you all have to be like Isaac because even though he doesn't know how to make correct sentences yet, he tries his best to keep on the conversation. So you all have to try to keep on the conversation and like try to speak the words even if you don't know how to say the correct sentence so that teacher can correct it into the right way. Okay. 자, 허니키님. 네, 알겠습니다. 자, 허니키님. 알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하고 끝냅시다. 질문요? 예, 한 번만. 리니 씨? 엄마요. 네. 엄마요. 만약에 모자라면 해보고 싶은 거 뭐예요? 만약에 제가 모자라면 저는 쇼핑도 많이 가고 싶고 여행도 많이 가고 싶어요. 잘했어요. 자, 오늘 다들 수고하셨고 그리고 리리님이 요번 주까지 반장이고 로이님 다음 주부터 로이님이 2주간 반장인데 지금 로이님이 했던 거를 그대로 우리 리리님이 했던 걸 그대로 로이님이 하셔야 돼. 2주 동안에 공부 무지하게 하셔야 돼. 모르면은 제가 로이님한테 저 바로 전달해가지고 물어보라고 얘기하면 지금 리리님이 했던 것처럼 다 얘기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도와달라고 해야지. 로이님, 다음 주부터 반장. 괜찮죠? 네, 선생님. 근데 리리 씨처럼 아마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봐봐. 나는 그것도 싫어. 내가 만약에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You can do it. I can do it. 나이키 몰라, 나이키. I can do it. 해보겠습니다. 당연하지. 해야지. 안 되는 게 어딨어. 자, 로이님 다음에 지린 다음에 벨지 다음에 제사. 왜 반장을 맺기냐면, 자꾸 하라는 거야, 자꾸. 자꾸 무슨 말씀인지 안 돼도, 숨지 말고 자꾸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Do you understand what I mean? 로이님, 아니 리리님이 말씀해 주세요. 네, 네. The reason why teacher asks you to do the like class president is to make you speak more. Even if you don't know the right way, that just to speak out everything you want to, it's okay. Even if you don't understand everything, because I also don't understand.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리리님 보세요. 지금 뭐지? 그 제가 숙제를 한 거. 자, 우리 아까 전에. 자, 우리 아까 그 나나김님한테 이제 뭐 카메라 때문에 얘기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지금 우리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지금 카메라를 왜 저렇게 예민하지라고 하는데, 저는 선생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표정과 발음과 여러 가지를 보면서 내가 판단하고 저 사람이, 무서워서 얘기를 못하는지 아니면 창피해서 못하는지
저는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걸 얘기 좀 한번 해줘 보세요. You teacher keep asking you to open the video camera because teacher want to look at our facial expressions or so that he can decide whether we are really understanding the lessons or whether we don't understand or like that. Teacher want to look at our facial expressions. So yes, please turn on your camera if you can. 자 그리고 또 자 보세요. 그게 기본적인 에티켓이고 매너. 그게 매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네 번 두 시간씩 수업 받으러 오지만 저는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숙제를 내주신 거 제가 그거 지금 보는데 몇 시간 걸렸는지 아세요? 네 시간 걸렸어. 그 네 시간 동안에 나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나도 그냥 대충 하면 되는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고 왜냐면 난 여기 있는 분들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 여기에 참 착한 열심히 하는 학생분들은 나는 꼭 한국어를 잘하게 하고 싶어, 나는. 그래서 내가 4시간이든 5시간이든 6시간이든 내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도 어떻게 보면은 약속을 지키면서 나도 친구들 만나는데 나도 만나고 싶고 나 이러는데 약속을 지키면서 나도 약속을 지키는데 기본적인 엔티켓을 좀 지켜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거 좀 얘기를, 너무 긴가요? 리리님? 얘기하실 수 있죠? try asking when teacher ask you to open the camera like you should open the camera because it's a manner to show the respect to the teacher and also like even though we are like our classes are like 2 hours for a day and we have like 4 classes per week as a teacher he also have to give a lot of time to prepare the classes and also like when we send him our homework he has to check the homework like it takes him a long time like 4 hours or so like he also have other works to do but he tries to make time for us so we also have to respect the teacher 알겠습니다 자 리리님 그리고 자 제가 숙제를 지금 저한테 받은 거 제가 숙제 받은 거 지금 틀린 사람이든 맞는 사람이든 다 보낼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100% 그거 맞았다 맞는 분들은 내가 수정을 안 했어요 수정을 그 수정을 보면 가로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고 수정 가로가 없는 사람들은 다 맞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리리님하고 제사님하고 또 누구더라 리리님 제사님 지리님하고 누구더라 또 한 두세 명, 두세 명이 다 맞았고, 나머지는 수정본을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메일로. 그래서, 그거를 체크하시면 될 거예요. 다음부터는 교정한 그 글씨로. 얘기 좀 해주세요. For the homework we send to the teacher, teacher will reply us the homeworks. Like, if you make mistake, he will correct, at the end of the sentence with a bracket. So that you can look at and you can correct the answers again. He will send it through the mail. For those who don't have any brackets, it means that all the sentences are correct. 자, 오케이. 그리고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날은 초보자인데 단어 외우는 거예요. 단어. 단어를 계속 외우는 거고 단어를 외워가지고서 지금 유튜브에서 방송이 들어갈 거예요. 자 이번 주 금요일 날 내가 말씀드렸죠 일주일에가 beginner two time level 1, 2, 3 two time okay so one day is the YouTuber is repeat again okay 단어 외우기 okay. And one time is the real talk to 문장 문법 만들기 오케이 okay? 대신 but 레벨 1, 2, 3는 지금 단어 외우기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저기 뭐야 릴리님 지금 제가 저 일요일 날 수업할 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지금 말 빨리 나오게끔 제가 그 뭐 준비를 할 거거든요 짧은 동영상 동사 같은 거. 그 짧은 동사 같은 거를 바로 나올 수 있게끔 그 준비를 할 거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하고 그 일요일 날 저기 외우는 수업을 할 거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유튜브에서. 네. On coming Friday and 일요일은 on Sunday. Coming Friday and Sunday, we will have a class on YouTube channel. For the beginners, we will learn more vocabularies and also like how to make sentences, like grammar. And for level 1 through 3, teacher have prepared something for us to speak more quickly and more naturally. Okay, finish. 네, 알겠습니다.